아메퀸의 지키는 기술 세 번째. 열을 지키는 기술. 열을 고르게 전달해 적정 온도를 지키는 통다중 구조 기술. 적절한 조리 온도를 지키는 것. 혼자서는 어렵다. 아메퀸과 함께하면 쉽다. My cooking story. Amway Queen.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네. 오늘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과즙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집에서 사과즙 만들어서 성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과잼을 응용한 버전 사과파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과파이를 집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굽는 방법을 상희 대표님께서 알려주실 거고요. 또 하나 지금 고등어가 제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등어 요리를 정말 쉽게 아메이에 있는 양념장을 이용하면 정말 쉽게 고등어 무조림을 하실 수 있는데 요새 무도 맛있고요. 그렇지, 고등어도 제철이고요. 너무 맛있는 요리를 가지고 오늘 상희 리더님께서 요리를 진행해 주실 거예요. 네. 네, 저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할게요. 준비하고 만나요. 네. 네, 저희가 처음 배워볼 요리는요, 애플파이거든요. 상희 리더님, 네. 애플파이는 어떻게 할까요? 애플파이요? 네. 애플파이는 그 네. 파이지를 따로 만들면 좀 네. 번거롭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쉽게 할 수 있는 재료.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샌드위치 식빵. 네. 네, 샌드위치 식빵하고 지난 시간에 만들었었던 사과잼. 네. 네. 네, 그리고 계란 하나. 네. 준비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네. 이렇게 하면 사과파이가 된다고? 네. 진짜 간단하죠? 진짜 간단하다. 네. 네. 한번 이제 해볼게요. 네. 그럼 이제 식빵이 도톰하니까 네. 네. 얘를 일단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밀대로 네, 네 얘를 이제 잠깐만 밀기 전에 네. 귀퉁이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아, 네. 갈색 나는 귀퉁이는 네. 빼고 네. 여기는 네. 자르고 네. 저는 얘 튀겨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요렇게 한 다음에 얘를 밀대로 이렇게 이제 납작하게 밀어 주세요. 네. 아니 저는 샌드위치가 도톰한데 식빵이 도톰한데 어떻게 파이가 되지? 했더니 이렇게 미니까 그렇죠. 마치 밀가루 반죽한 것처럼 네. 그렇게 되게 얇아지네요. 그죠? 되게 납작해졌어요. 네. 네. 네 요렇게 자, 요렇게 하시면 네. 되고요. 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네. 얘를 얹기 전에 네. 일단 네. 계란을 네. 계란을 고기에다가 이제 입혀 주셔야 돼요. 네. 계란은 왜 입혀 주죠? 얘네가 네. 잘 붙으라고. 얘랑 이렇게 반 접을 때 잘 붙으라고 네. 계란으로 붙여 줄 거예요. 네. 일명 네. 풀칠이네요. 풀칠. 네. 네, 네, 네. 풀칠. 딱풀. 딱풀 돼요. 네. 기다려 보세요. 조금 있다가 우리 미술 시간에 딱풀로 이게 계란물 가지고 붓는다는 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돈가스 네. 튀길 때도 계란물 입혀서 어. 이렇게 묻히는 것처럼 얘도 그런가 봐요. 네, 여기에다가 자 여기 실리콘 붓으로 이렇게 네. 싹 발라주시면 돼요. 얘를 먼저 바르고, 바르고 네. 특히 요 가운데보다 테두리 쪽에. 그 네모 테두리를 네. 잘 붙여야 얘가 떨어지지 않고 잘 붙겠네요. 그렇죠. 네. 여기를 이제 꼼꼼히 여기를 이제 잘 발랐어요. 네. 네. 그런 다음 네. 자 반 접을 네. 접기 전에 네. 여기 홈을 이렇게 이제 내주시면. 아 그래 왜 사과파이는 네, 항상 네.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네네. 여기 잘 잘라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잘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과 잼 네. 여기다 이제 얹어주시면 돼요. 어, 잘 안 떨어지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죠. 이거 제가 지난번에 네. 수분감이 있을 때 네, 네, 네. 네 불을 꺼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수분감이 없을 때 하면 이게 이렇게 잘 발라지지가 않는다고 했던 게 네, 네. 이 상황이 된 거지. 아... 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뭐 통통하게 하고 싶으시면 많이 넣고 네 많이 넣고 근데 이제 사과잼이 내가 좀 만약에 달게 됐다 네. 그럴 때는 조금만 네,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 반을 이렇게 네. 이제 접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붙어야 되잖아요. 오, 이제 사과파이 모양이 됐어요. 여기 됐죠? 네네.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붙여야 되잖아요. 네. 포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오, 진짜 사과파의 모양이 됐어요. 이거 그쵸? 제가 판매해서 팔아요. 팔아요? 네, 이렇게 네. 이 모양으로 팔아요. 이 모양으로? 네. 네. 어머, 어머, 가운데 통통해지는 거 봐. 어, 이쁘죠? 어머. 이렇게. 그럼 붙었어요. 네, 그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 옆에가 모양이 안 이쁘잖아요. 네. 그럼 여기를 이렇게 조금 잘라주시면 돼요. 정리를 해줬어. 그러면은 정말 깔끔하고 예쁜 모양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네.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아, 네. 이러면 네. 이제 굽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끝났죠. 네. 어우, 뭐 정말 간단하다. 진짜 간단하다. 그죠? 네. 간단하죠? 자, 요렇게. 너무 예뻐요. 어, 대팬에다가 넣고, 네. 유산지 깔고, 네. 안 그러면 밑에 바닥 부분이 너무 갈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유산지 깔고, 네. 5단에. 네. 아메이킹과 함께 즐거운 요리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네. 5단에 15분. 네. 네. 요렇게 해서 뚜껑 덮고, 네. 네. 이제 그동안에 저희는 그 무조림 네, 두 번째 네, 네. 고등어? 고등어 무조림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우리 무 고등어 조림 하면 저같이 잘 요리 못하는 사람들은 네. 양념장 만들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아미에서 네, 네. 생선 양념 해먹으라고 요리 못하는 사람 위하여 이게 모든 생선을 다 이걸 하시면 돼요. 너무 맛있어. 그렇지, 그렇지. 오늘은 네. 단 하나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양념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재료는 요즘 고등어가 손질할 필요 없잖아요. 네, 요렇게 네. 한 팩에 손질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 고등어를 준비하시면 되고 제철 무 네. 네, 이거 밭에서 금방 슉 네. 뽑아온 거예요. 네, 그리고 양파, 네. 그리고 대파, 네. 청양고추, 네. 네, 매운 거 싫어하시면 얘 안 넣어도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마늘, 네. 네, 다진 마늘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웍에다가 네. 양파하고 무를 썰어서 네. 넣어야 되죠. 네, 네. 네. 자. 자, 양파를 듬성듬성 칼질 잘하시는 네. 재경 리더님이 하셨습니다. 네, 네. 칼질만 잘하는. 네, 칼질 잘 못하는 저를 위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무를 네, 무를 이제 썰고 계십니다. 네, 어, 힘 좋으십니다. 어, 네, 그럼요. 네, 남는 건 힘밖에 없어서. 아, 이렇게 무를 큼직큼직하게 써시는군요. 네. 네. 저는 되게 쬐끔하게 썼는데. 아. 아유, 여기 또 큼직큼직. 네. 큼직큼직하게 넣었습니다. 네. 네, 사실 무가 크게 넣든 작게 넣든 상관은 네. 없어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넣는다는 데 네. 의미가 있는 네. 거지. 자, 그래서 무를 이렇게 네. 이제 넣었고요. 위에다가 고등어를 네. 통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네. 네, 반 잘라서 넣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양념. 자, 요 안에 양념이 두 봉지가 들었어요. 네, 두 봉지가 들었으니까 만약에 한 봉지 넣으시고 부족하다 싶으시면 네, 한 봉지를 더 넣으시면 되는데 에코 잠시만요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어? 우리 이거 하는 동안에 애플파이가 네 네 지금 애플파이가 됐습니다. 네 뒤집어서 색깔만 한 번 더 입혀줄게요. 네 뒤집으면 와, 색깔이 노릇노릇 네. 그래서 뒷면은 네. 바삭함을 위하여 뚜껑 열고 네. 5단에 네, 네. 5분만 더 해볼게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이 지금 전력이 세잖아요. 네. 우리 15분 안 하고 10분 했는데 네. 10분 했는데 벌써 이렇게 네. 노릇노릇하게 됐어요. 네. 저희 집은 15분을 해야 되고요. 저희 집은 10분만 하면 되니까 집에 따라서 다르니까 네. 시간은 보시면서 가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얘가 되는 5분 동안 저희는 또 고등어 무조림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양념을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등어 윗부분에다가 슈르르르르. 양념 진짜 괜찮죠? 오, 네, 좋아요. 네. 고등어 무조림을 해먹고 싶은데 양념하기는 귀찮고. 저처럼 양념에 자신이 없다. 어, 네. 양념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얘를 봉지 쓰면은 툭 까면 돼요. 네네네. 봉지 까서 네. 넣고 마늘만 두 개 네. 위에다 넣고 양념 네, 마늘 넣고 네, 자 물도 조금만
네, 아주 찌끔한. 이거 한 20cc? 20cc? 마늘 담았던데 마늘 좀 이렇게 같이. 아까우니까. 같이 네. 깨끗이 씻어서. 네, 씻어서. 네. 이렇게 해서 1차 익힌 다음에 그다음에 파하고 네, 고추하고 넣으면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돼요. 자, 그러면은 얘 이제 3분 남았으니까 그동안 할 게 없네. 파 썰어 놓을까요? 아, 그래요. 파를 썰어 넣읍시다. 네. 요리하는 시간이 정말 줄었어요. 네, 양념만 안 해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양념이 맛이 없게 돼서 사실 생선조리 망치시는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맞아, 맞아. 절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똑같은데. 재료는 똑같은데 양념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 많으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 양념 외에도 돼지고기 주물럭, 그 다음에 닭볶음탕 양념도 따로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닭볶음탕 같은 경우도 빨갛게 양념 해먹고 싶은데 다신 없다 싶으시면 저처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파사랑 다르게 여기는 조미료나 이런 게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말 손수 양념한 같은 맛을 내실 수 있어요. 네, 다 됐어요. 네, 다 뒤집어 볼게요, 한번. 네. 파의 색깔이. 이게 제가 들면서 파는 것처럼 되게 설탕물이나 이런 걸 입히지 않아서 반지르르 하진 않지만 되게 건강한 모습으로. 네네네. 되게 예뻐요. 네네. 다행이에요. 네. 자, 예쁘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는 사실 내용물을 따로 익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색깔만 입히면 되잖아요. 그쵸. 네네네. 바삭한. 바삭하게. 야, 됐다. 이쁘다. 사과 파이를 베이커리에서 먹는 그 사과 파이를. 와, 진짜 맛있겠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거 그냥 지금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속이 너무 뜨겁다. 해갖고 입천장 한번 됐잖아요. 저도요. 사과 재미. 사과 재미 훅 나와가지고. 한번 식혀야 훨씬 더 바삭하고 맛있더라고요. 네네. 위에 잠시 식힐 동안 저희는 아까. 그러니까. 마련해놨던 생선조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얘 그대로 있어요. 자, 이제 뚜껑 닫고. 안녕하세요. 네, 저는 보통 처음 시작에 중불로 7단에 저는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1차 시간. 네, 한번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익었다. 네, 양념은 하나 더 넣어야겠어요. 네, 우리가 무를 엄청 크게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양파도 많았고 물 생긴 거 봐. 이게 정말 매력이 아까 우리 물 20cc 정도밖에 안 넣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저로 따지면 한 3, 4수저? 이거를 그냥 다 넣어도 되나? 네, 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매운 거 아닌가? 매콤한 거 좋아. 네, 청양고추. 청양고추도 넣을 건데, 우리. 네. 좋아요. 어우, 이제 좋아요. 네, 됐어요. 이제 색깔이 완성이 되었어요. 네.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그러면 파를 여기다가, 우리 마늘 좀 이렇게. 마늘 좀. 마늘 좀. 마늘도 맛있겠다. 잘 익었다. 네, 이제 여기다가 파를 얹고요. 네, 얹어주고. 다음, 청양고추를. 청양고추 좋아요. 자, 이 아메이가이가 진짜 절삭력이 좋아요. 맞아요. 네, 밀리지가 않아요. 김치, 포기김치 썰을 때 정말 대박이에요. 북어조림 할 때, 북어 썰 때도 진짜 좋아요. 근데 리더님, 아까 제가 분명히 무를 손바닥만하게 두껍게 썰었잖아요. 제가 익었을까요? 단 20분 만에? 익죠.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요. 잠깐만. 보실래요? 이게 제가 쏙 들어갔어. 그렇게 두껍게 잘랐는데요. 안에 무가 20분 만에 지금 다 익었어요. 아, 진짜. 이거 국물이 국물도 적당하게. 우린 뒤적뒤적 안 했는데. 그러니까 밥 비벼 먹어야 돼. 자, 그럼 우리 생선은 보자. 얼마나 맛있을까요? 생선도 잘 익었나 제가 한번 반으로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오, 이거 봐요. 벌써 예쁘게 자르고 싶었으나 촉촉하게 익은 거 봐요. 이야, 진짜 대박이에요. 네,
우와. 무가 진짜 어. 잘 익었어요. 무는 그러니까. 색깔이 조금 더 나길 원하시면 조금 더 오래 졸이시면 돼요. 그렇죠. 맞아요. 네, 더 네. 졸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예쁘게 네. 한번 제가 예쁘게 담을 수 있을지. 자, 무 하나 담고 양파도 그대로. 오. 진짜 어디 가서 이렇게 근사한 생선 조림을 네. 단 20분 만에 네네네 자 완성됐습니다. 어머 이게 자. 진짜 이럴 일이냐고요. 이게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먹음직스러워 볼 일이냐고요. 그러면 또 먹어봐야죠, 우리. 네. 저희가 자, 이렇게 해서 네. 고등어 조림을 완성했거든요. 네. 저희가 맛을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밥도둑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 밥. 짜잔. 유기농 쌀밥. 네. 자, 삼광쌀로 지어 부드럽고 찰진 맛, 밥맛. 자, 얘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가. 아직 자, 데우기 전이고. 네, 데우기 전이에요. 자, 우와! 근데 이게. 네. 이게. 이차. 햇발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안 나요. 리더님 한번 맡아보실래요? 네. 이게 햇발에서 하는 그런 왜 코팅된 그런 냄새가. 그렇지. 안 나요. 약간 뭔가 플라스틱 같은 냄새 나잖아요. 네네네. 그런 냄새가 없네요. 네, 냄새가 전혀 안 나요. 네, 그리고 네. 위에 보면 쌀을 밥알이요. 그대로 자기 모양을 다 이루고 있어요. 오, 네, 이런 좋아요. 게 네, 마트로 들어가는 네. 것과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위에 데우면 네. 진짜 갓지은 밥처럼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얘를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우리는 안 돌리죠. 네, 그럼요. 네, 자, 리더님의 팁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요, 이거 그러니까 각자 먹을 밥그릇에 던 다음에요. 네. 네, 퀸에다가 물을 조금 붓고요. 네. 얘가 밥그릇을 넣어서 끓으면 덜렁덜렁 소리가 나니까 키친타올을 물 안에 한 장만 넣어줘요. 네. 그리고 10단에 3분. 10단에 3분. 갓 지은 밥이 나와요. 똑같네, 3분. 네, 3분 똑같아요. 네, 3분 똑같네요. 돌려도 3분이고. 네. 네 이렇게 우리 퀸에다가 냄비에다가 3분. 네, 냄비에다가 해도 3분. 안에서 수분으로 익혀주기 때문에 네. 밥알이 더 탱글탱글하고요. 네. 훨씬 맛있고. 첫째는 냄새가 안 나요. 밥에서 저는 햇반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싫어서 네. 사실 아이들 안 먹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냄새가 전혀 없어서 네. 같이 먹었을 때 정말 맛있어요. 이야 진짜 똘똘한 요즘 그 캠핑도 많이 가잖아요. 네, 네, 네. 오 그럼 편하겠어요 정말로. 네, 네. 네 그럼 우리 한번 네, 네 먹어봐야죠. 네. 이 밤에 네 또 먹어봐야죠. 네, 네 잠시만요. 네. 네. 아이들 간식으로 라면 먹을 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밥을 먹었는데 밥을 잘못해서 조금밖에 안 했는데 사람이 아이쿠. 더 왔어. 오, 더 왔어. 금방 땡 돌려서 하면 되니까 네. 굉장히 편하고 네. 그리고 일단은 햇반에서 냄새가 안 나서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메이건 역시 다릅니다. 아, 네네네. 네, 저희가 지금 아까 3분 세팅을 맞춰놨거든요. 네. 네 3분 만에 밥이 다 됐거든요. 밥이 3분 만에 되다니. 네. 하나, 둘, 셋. 와! 뭐라 뭐라. 네네네, 여기 숟가락.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그래서 요 상태를 우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조금 더 네. 오래 돌리고 싶으시면 조금 네. 더 오래 돌리셔도 되고요. 아,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밥맛을 봐야죠. 밥이 금방 진짜 네. 갓한 밥. 오, 네. 이. 요 밥 한 숟갈 얹고. 숟가락에다가 밥을 얹고, 얹고요. 네, 파도 얹고, 고기. 고기. 저는 이거 고등어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생선을 네. 막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네. 근데 이렇게 조림에 먹으면 비린맛이 네. 없어서 진짜 맛있어요. 네, 저는 이거 진짜 좋아해요. 먹어볼게요. 간이 맞나요? 간이 딱 맞다. 되게 신기하죠? 응! 이 조림장이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그러네! 구워서 먹어봐야지.
어쩔 거야, 이 무. 오! 무 잘 익었다! 어, 무 진짜 맛있어. 고등어가요, 보통 졸이면 수분이 빠져서 찌르거나 맛이 없거든요. 네. 근데 큰일다 하면 진짜 촉촉하잖아요. 네, 이번에는 애플파이를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애플파이 진짜 네. 기대돼요. 진짜 네, 기대되죠. 어떤 맛일까. 네, 소개 한번 잘라볼게요. 네, 네 여기 결대로. 이하! 오! 이거 보세요, 이거 안에. 이하! 어머! 오늘 제가 점을 가도 안에 이렇게 많이 안 넣어. 이렇게 안 넣어. 많이 안 넣어.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재료로 이렇게 만들지 네. 않잖아요. 네네. 네. 먹어볼게요. 네, 먹읍시다. 네, 제가 오늘 제품을 몇 가지 들고 나왔어요. 제가 네. 써보고 너무 좋아서 이게 어떻게 만든 제품이에요?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네. 이게 바르니까 어떻게 좋았어요? 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네, 제가 네. 제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요 세 가지 제품은요. 네. 아메이에서 새로 출시된 아티스트리 스튜디오라는 제품의 기초 라인 중에 제가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고요. 진짜 잘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네. 제가 토너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프레셔스 토너라는 건데요. 얘는 여기 지금 보시면 네. 이게 초록색 이렇게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얘가 유분이거든요. 오일이에요, 오일. 그 오일하고 수분 스킨하고 같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잘 네. 보세요. 네. 얘를 이렇게 흔들면요. 지금 보실 알알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오, 신기하네요. 이거 네. 되게 신기한데 얘가 네. 향이요. 네. 약간 스파하는 그런 향. 되게 시원하고 그런 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손에 한번 네. 제가 테스터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네. 아, 이렇게? 아, 손바닥에? 네. 한번 발라보실래요, 네. 지금? 손에. 어떻게 바를까요? 이렇게 해서 손에 한번 발라보세요. 그러면 얘가요. 오일리한데 촉촉해요. 오, 향도 되게 좋다. 향도 너무 좋죠. 그리고 보시면 막 그렇게 심하지도 무슨 않고 보습 에센스 바르는 것처럼 약간 오일리한 감도 있는데 되게 촉촉하죠. 어, 그러네요. 이게요. 우리 왜 우리만 아는 약간 속당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얘가 가격이 진짜 착하거든요. 27,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저는 얼굴도 건조하지만 몸도 네. 되게 건조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거 샤워하고 나서 바디크림 바르기 전에 건조한 부위에다가 바르시면요. 저처럼 약간 아토피가 있거나 건선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도움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얘가 110ml인데 27,000원밖에 진짜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저렴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줄 수 있고요. 아티스트리에서 이 30대를 겨냥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40대잖아요.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소비자들도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촉촉하게 잘 바르고 계시는데요. 아까 요 깨져있던 이 오일층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가만히 두면 다시 덩어리로 뭉쳐져 나머지가. 네네. 그래서 그거 나를 보여드릴게요. 정말 촉촉해요. 진짜 촉촉하죠? 이거 빠질빠질하잖아요. 여러분 샤워하고 몸에 발라보세요. 진짜 좋아요. 얼굴 바르고 싶다. 네, 진짜 좋아요. 오, 정말 그리고 좋다. 두 번째는 아 이거를 먼저 테스트를 하고 했었어야 되나? 이게 뭐냐면요. 이게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엔자임 파우더예요. 네. 어? 엔자임 파우더? 그럼 이거 파우더로 된 걸 얼굴에 어떻게 바를까? 아니요, 얘가 폼 클렌징이에요. 그런데 가루로 되어 있는 폼 클렌징이거든요. 네.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손에 네. 이렇게 부으시면요.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알갱이가 나와요. 가루가 굉장히 미세한 가루가 있고요. 향 맡으면 무슨 향? 약간 레몬 향 이렇게 나죠? 지금 분명히 가루였어요. 물 조금만 주시겠어요? 미온수를 여기다가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 볼게요.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자 이렇게 문질문질 하면요. 거품력이요. 말도 못해요. 근데 얘가요 거품이 많으면 우리 메이크업 굉장히 잘 지워지잖아요. 거품을 이렇게 낸 다음에 네네네. 지금
이렇게 네네. 여기다가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네네.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화장품도 잘 지워지지만 메이크업도 지워지지만 우리 매일매일 생기는 데일리한 각질 있잖아요. 네네네. 그 미세한 우리가 손끝으로만 느껴지는 거 걔가 다 없어져.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네네네네. 제가 씻어보도록 할게요. 네. 씻고요. 제가 한쪽만 씻은 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제가 잠깐만. 소비자분들하고 홈미팅에서 이거를 이렇게 했더니 소비자들이 네. 빵 터졌어요. 네. 자, 제가 분명히 한쪽만 닦았어요, 여러분. 네. 다른 쪽은 닦지 않았거든요. 네. 제가 잘 휴지로 닦은 다음에요. 보실래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색깔도 약간 차이가 나지만요. 오!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르죠? 이게 한쪽은 지금 씻었고요. 한쪽은 아까 스킨을 바른 그대로예요. 그런데 지금 씻어낸 쪽이 훨씬 더 촉촉하죠? 네네네네. 여기 촉촉하다. 훨씬 더 촉촉하죠? 네. 이렇게 씻어낸 데 위에다가 제가 스킨을 바로 올려볼게요. 네. 제가 아까 왜 이걸 먼저 발라보자고 했냐면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 5일층 덩어리 나온 거 보이세요? 네. 이제 만져보세요. 어느 쪽이 더 부드러운지. 완전 다르죠? 그냥 스킨 바른 거랑 다르죠? 그래서 반드시 이걸로 세안을 하시고요. 이걸로 스킨을 바르시면 당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분들한테 저처럼 약간의 속당김이 있으신 분들은 꼭 사용해보시라고 네,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건데 벌써 지금 오일이 지들끼리 뭉치고 있어요. 네네. 네. 뚜껑 네, 닫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스킨 바르고 나면 뭔가 그 여름에 쓰던 수분 크림을 바르기는 약간 부족하고 또 너무 무거운 거를 바르자니 아직 너무 좀 헤비한 것 같고 네, 이럴 때 쓰시는 크림인데요. 제가 이렇게 발라볼게요. 네. 지금 안에 뭐가 느껴지시는 게 있죠? 무슨 알갱이? 알갱이, 이게 비타 알갱이거든요. 이게 톡톡톡톡 터지면서 이 안에 비타민과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피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몇 번 만져주면 이렇게 다 들어가고 없어요. 그리고 끈적임이 없어요. 이렇게 발라보시면 엄청 촉촉해요. 그리고 이게 향도 너무 좋죠. 근데 얘도 가격 27,000원이에요. 지금 다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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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쓰셔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크림은 진짜 낮에 동안에 다닐 때 저는 조금 건조하면 여기가 이렇게 갈라져요. 화장품이 건조해서. 근데 그럴 일이 없고요. 정말 촉촉하고. 요즘 같은 계절에 진짜 좋다. 그리고 얘가 더 좋은 게 수분과 유분과 영양분이 같이 들어있어서 얘가 어느 단계냐면요. 하이드라 V보다는 약간 묵직해요. 그리고 유스보다는 약간 가벼워요. 그래서 요 계절에 쓰시기에 너무 딱 좋고요. 얘가 약간 바르면 약간 톤업도 돼요. 약간 그러니까 화사해져요. 이게 비타 크림이라.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네? 꼭 써보세요. 네,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풋제품이에요. 아메에서 풋제품이 새로 나왔는데요. 저는 겨울마다 제품이 꼭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발 뒤꿈치가 많이 갈라져서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풋크림을 써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풋크림 바르고 나면 이렇게 못 걸어요. 왜냐면 끈적해서? 끈적해가지고 이렇게 뒷발 들고 이렇게 뒤꿈치 들고 이렇게 걸어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요. 그럴 일이 없어요. 이게 GNH 너리시 라인에서 나오는 거라 자 향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는 얘 온몸에 바르고 싶었어요. 오, 얘는 이게 또 다른 향이다. 영양 크림처럼 이렇게 되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르고 났을 때 보세요. 안 끈적거려. 오, 정말. 향도 너무 좋죠. 그리고 여기 나는 약간의 허브 향이 그 닭 발 뒤꿈치 그 살을 애기 살처럼 다시 되돌리는데 그리고 많이 쓴대요. 이 향이 뭔가 잠도 솔솔 올 것 같다. 네네네 맞아요. 그런 밤에 얘를 발라주고 그 상쾌하고 뭔가 이렇게 포근한 느낌? 네. 그리고 안 끈적거려서 너무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요. 이거 손에 발라야 돼. 발 뒤꿈치가 정말 보들보들해져. 그래서
의외로 남편들이나 뭐 아이들도 중고등학생들 보면 워낙 실내화도 많이 신고 신발도 많이 신고 건조하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고 맞아, 그렇잖아요. 맞아. 네. 그런 발에 꼭 쓰시면 좋고요. 얘는 건조한 데 바르면 진짜 오일리하지 않죠. 이렇게 닿아도 하나도 끄적거리지 않거든요. 너무 괜찮다. 근데 너무 핸드크림인 줄? 오, 네. 진짜 좋아요. 그리고 얘도 가격도 너무 착하고 그래서 이거는 겨울을 아실 때는 꼭 이템으로 하나씩 준비하시면 정말 좋고요. 아직 바디 저희가 바디 제품이 400ml에서 1리터로 업된 사이즈가 그렇죠. 나오는 프로모션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그 프로모션 하면 얘는 선물로 들어와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이럴 때, 이럴 때 꼭 필요한 크림도 받고 바디도 큰 사이즈 우리 너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라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잘 배웠어요. 네. 좋다 정말. 네. 이거 발 뒤꿈치랑 그 무릎 이런 데도 좋겠다. 복숭아뼈. 복숭아뼈. 그럴 때 쓰시면. 그렇죠. 맞아. 네, 그럴 때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네 번째 영상을 찍었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도 알려드리지만 이렇게 좋은 제품도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같이 사용해 보시고요. 또 이렇게 좋은 제품을 쓰면 우리가 또 캐시백도 받잖아요. 그렇죠. 그 캐시백 얘기는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떻게 캐시백이 돼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간단한 애플파이와 또 간단한 고등어 조림과 그리고 가격도 착하고 성능도 정말 대박인 제품을 알게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 주는 좀 더 풍성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보내세요. 다음 주도 또 봬요. 다음 주에 봬요. 안녕.